경영 감독님 괜찮으세요? 너무 잘하세요. 내일 못 일어나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아까 족구 에이스였던 우리 조슈아가 오늘의 발견. 네, 게임을 뽑겠습니다. 뭔데? 뭐야? 전략 줄다리기. 전줄. 아, 단체전 싹 해서 우리 싹 끝내자. 들어봐. 그러니까 영호는 끝에 거 들고 가서 플레이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영호는 혼자 끝에 거 하고 여기 것도 뭐 내가 왼쪽 원영이나 쿠스장이 한번 가. 내가 왼쪽. 그다음에 가서 이 두 명 끌돼. 끌고 나서 다섯 명이 다시 붙어줄게 앞으로. 자, 센터에 있는 줄에 우린 다 올인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힘으로 붙으면 쳐. 무조건 쳐. 맞아. 아니면 형, 제가 저기 가서 감독님한테 뭐 물어보는 척하면서 듣고 올까요? 아니 그냥 몰래 가서 듣고 와 그럼. 여자분 세 분 이렇게 하나 할게. 뭐 딸려가는 팀 있으면 가서 붙어서 또 땡겨주고. 형! 들었어. 경영 감독님이 메인이야. 그렇지. 경영 감독님 시간 내 뭐 혼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들었어. 경영 감독님 조심해. 66으로 가는데 66 중에서도 제일 먼저 가서 혹시 모르는 그 한 방을 노린 사람이 있고 내가 노릴게. 내가 노릴게. 원영 쿠스 하식 하고 나머지는 뒤에 바로 붙어줘. 쿠스 앞으로 붙어줘야 돼. 원영 앞으로 붙어줘야 돼. 끝을 잡고 당기니까. 66 하나가 베스트야. 형 경영 감독님 메인이야. 그만 얘기. 아, 그만 얘기. 얘가 가서 듣고 온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야, 잠깐만, 근데 저기 줄 길이 좀 확인해봐. 저기 더 가까운 거 같지 않냐? 약간 줄이 너무 그쪽으로 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저분들이 앞에 나와 계셔서 그래. 우리 앉아 있고. 어쨌든 우리 목적 안 다치는 거니까. 우리 이기는 거 목적은. 자, 뭐 구호를 외쳐주세요. 우리가 구호야. 우리가 구호다. 아, 뭔 말이야? 자, 우리는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다. 그치. 우리의 그 짠 전략으로 영리하게 일단 안 다치고 이겨보자고 한번. 자, 하나, 둘, 셋, 헤이! 안 다치고 이기자. 아직 준비 안 됐나요, 감독님? 골! 의자야, 앉아서 시작. 앉아요. 줄. 에이. 내가 보고 왔는데. 와. 이거 에이 진짜. 이거 뭐야? 시작. 야 빠른데? 야 빠른데? 야 저거 뺏어! 저거 뺏어! 저거 뺏어! 저거 뺏어! 정한이야! 괜찮아! 이거 못 가져와! 이거 못 가져와! 버텨! 형 여기 도와줘! 아 이거 못 가져와! 감독님! 타임을 말하신 이유가 뭔가요? 왜요? 뭐 들어서 드릴게요. 이게 잡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감독님 모자 보셨다. 오케이. 그럼 자, 그럼 저희가 두 판 올라가서 한 판 더. 세 판. 아 맞다. 우리 마스크 어드밴티지. 아 진짜. 귀여우셔, 정리. 저희 그러면 세 칸 올라갈게요. 세 칸 올라갈게요. 세 칸. 아니 형, 나는 근데 왜 계속 이거 무게를 실는데 왜 넘어져? 그러니까 원래 오른발을 버티고 이렇게 놓아야 돼. 이렇게 놓아야 돼. 30초. 그러니까 짧게 가자는 말씀이시죠? 짧게. 이거 내려갈 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이렇게 돌아와요. 아, 준비 안 되셨습니까? 준비. 와, 큰일 났다. 와, 야, 버려! 버려! 왼쪽! 왼쪽! 가져와! 가져와! 이거, 뭐 현상이야, 뭐야? 와, 이거 어떡하냐? 와! 와, 완패! 이거 완패! 와, 힘들다. 아, 저희 진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게임.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자, 제작진분들 승리. 와, 이거 못 이겨. 두 게임 나오면 제가 한번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 이 분량 걱정해야 되는데. 야, 우리 내가 보기엔 분량 다 뽑았어. 우리 한번 져주는 그림 가야지. 져준 거 맞아? 이번
게임에서 제일 활약한 DH이. 오케이, 명호가 게임 뽑읍시다. 명호 형, 렛츠고. 파리파리 용파리. 근데 단체 게임이 뒤에 많이 나왔어. 좋다, 앞에. 오! 나왔다. 샤프심 빨리 빼기. 자, 세 명, 에이스 세 명 뽑아줘, 감독님. 1번이 빼고 놓고, 2번 빼고 아니, 놓고. 놓으면 부러질 것 같은데, 나는 샤프심. 그것도 운이래. 그것도 운이래. 아, 그러면 뭐 게임 갈까요? 그럴까요? 아,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이기면 저 이기는 거죠? 네. 이기면 바로 퇴근입니다. 준비 시작. 그렇지. 와, 감독님 빠르시다. 야, 감독님 왜 이렇게 빠르지? 야, 미쳤어, 대박. 야, 어려워. 뭐야? 생각보다 어려워. 비슷해. 와. 왜 안 나와? 와, 진짜 잘해. 우리 거 막힌 거 같은데? 이것도 운이라고요? 안 나오나, 이거? 이건 분량이지. 이거. 운이 안 좋네. 직수가 뭐야, 이 사람. 아, 너무 얄밉다. 감독님, 저희 응원하세요. 저희 이거 이기면 퇴근해요, 저희. 사기다. 뒤에서 보는데 참 싹 하나로 다 돼, 뭔가. 자,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응원 한 번만 해볼까요? 세븐틴, 화이팅! 고잉! 화이팅! 세븐틴, 화이팅! 고잉! 화이팅! 세븐틴, 화이팅! 안 하신다.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기선 잡았어. 아, 우리 진짜 되게 유치하고 좋다. 야, 이 수 썼다, 진짜 인간적으로. 와. 우리 패배 인정할게요. 승! 너무 잘 뜨신다. 이거 옛날 샤프심 막 살에 꽂아가지고 세우기 게임 안 했어. 성우 씨 어디 학교 다녔길래 그런 거야? 야, 우리 넥스트 게임으로 가보자. 자, 멤버들 미련을 버리고. 자, 이제 아 2대2예요 이제. 막상 막하네요. 너무 막상 막하다. 뭐 두 번 봐줬다 생각하는 거죠. 야, 분량이 있어야 되니까. 진 건 졌어. 자, 그럼 마지막 게임 쿨하게 툭 뽑을게요. 와, 마지막 게임 뭘까? 재미 없는 거 뽑기만 해. 뭐야? 아, 이거구나. 탱탱볼 굴려 볼링공 적게 쓰러뜨리기. 우리 정문 감독님 너무 인자 하신데. 눈웃음이 너무 매력 있어요. 감독님 화이팅. 감독님 화이팅. 자, 못 맞추면 10개로 카운터 됩니다. 이게 승부욕이 발동이 되시죠? 하나 화이팅. 하나 야, 이게 공이 탱탱 튀겨서 이게 불규칙하러 가네, 이게. 뭐라, 먼저 할래? 아, 나 먼저 할게, 나 먼저 할게. 아, 게임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갈까요? 아, 네. 제가 마음대로. 아. 오? 와. 오? 아. 와. 10개! 겨냥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미안해. 잘했어. 고생했어. 야, 꽤 어려워. 야, 아까 우리 연습 막 같아. 해놓고 갑자기. 아, 개냥이 안 됐어. 야, 이게 보는 게 재밌어 보인다. 발로 차시겠어요? 잘했어, 버너나. 와, 야, 아, 이거 어려워. 어려워 이거. 게임 어렵죠. 여기서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맞아요, 맞춘 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다. 뭐야, AC 했어? 왜 너 해? 쿱스 형도 하잖아. 세 명 다 해, 나도 해. 나도 멤버야. 그러네, 너도 멤버구나. 이 형이 이거 주최한 거잖아. 갑니다. 좀 땡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못 맞추면.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다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살짝 망설였어. 그냥 이렇게 던져야 돼요. 감독님 화이팅! 야, 이거 이기려면 명호 하나 맞춰야 되는 거야? 명호 하나 맞춰야 돼. 아니, 두 개 맞추면 비기는 거고. 아니야, 근데 뭔가 이형 해낼 거 비긴 어게인 해낼 거 같아요. 아, 와. 그러니까 비기면 어게인 다시 하려고. 비긴 어게인. 아, 비긴 어게인. 아. 근데 이거 연습 게임 할까요? 연습 게임 한번 하자. 너무 심각해 끝났잖아. 아, 너무 빨리 끝났잖아. 아, 불량 없어. 우리 불량. 방송도 있고. 아, 불량 없어. 우리 기다리기 바쁘잖아. 이 팀 그대로 3판 이상 하고. 3판 이상. 오케이, 오케이. 아유, 족구 한번 더 하든가. 오케이, 자, 이 영상 킵 해 놓고 다시 한번 또. 예. 자, 종문 감독님도 꽤나 민망하셨나 봅니다. 자. 내가 못 하는 게 아니었다. 인정해. 아무도 뭐라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또 뭐 이거 뭐 이거 뭐. 한성이 또 왜? 이거 뭐 하는 건데. 근데 정말 고인 세븐틴도 그렇고 우리 팀도 참 징글징글하네요. 참 비굴하고 구차하기로 저희가 두 팀이 최고네요. 한성이 왜 뭐 할 말이 있으신가 봐요? 딜을 더 걸겠죠. 아, 뭐.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뭐 얘기해 주세요. 이제 원우 씨랑 민규 씨가 아직 게임에 참여를 못 하셨으니까 막판 비비큐. 어?
아니 그럴 거면 마지막 게임 100점이라고 얘기해 주시지. 아니면 저희가 이기면 회식비까지 내주시는 거. 어 마지막 게임 다 100점 같이. 가?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촬영에 케이터링. 와 케이터링 기가 막힌 뷔페로 커피차에 케이터링까지? 아 다음 촬영에? 근데 마, 어. 아 근데 뭔가 우리가 약간 손해보는 기분인데 우리가 손해보는 건데 방송을 위해서 그냥 이기면 돼. 어. 볼링도 한 수 접어주셨으니까 사실 원래 볼링 안 봐주셨으면 우리가 그럼, 졌어. 그럼 원우 민규 대 은송 현석으로 갑시다. 어 좋다 좋다. 그래 은송 현석으로 갑시다. 어. 오케이. 오 은송 현석 깔끔하게 물병 돌리기 은송 현석 민규 원우 어때요? 오케이 물병 코리아 그러면 예, 하면서 이렇게 돌려봐도 돼요? 네 돌려봐도 돼요. 이거 뒤 거꾸로 세우면? 어 그러면은 완전 성공. 완전 성공. 그러면 누나만 성공해도 성공. 그거 진짜 인정. 진짜 이번에 진짜 깔끔하게 구질구질 구질구질하게 말고. 그러면 구질구질하면 안 돼. 먼저 하실래요? 우리 딱 인정하는 걸로. 드디어 피디님들하고 제대로 하네요. 민규야 원우 형 이겨서 케이터링 먹자. 형팀 먼저 형은 도전. 오케이. 그 실패했으니까 바로 넘어오는 거. 아 바로 넘어가는 걸로. 고잉의 메인 간판.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게 진정한 세븐틴 대 고잉 세븐틴. 오케이. 이 게임의 승자가 이긴 거예요. 이거 만점 내기예요 만점. 이때까지 막 열심히 족구하고 막 우와 우와 이거 다 이걸 위한 겁니다. 네. 이게 메인 게임이 됐네. 자 준비 시작. 과연. 오케이 민규 바로 바로. 어. 오케이. 그럼 다시 은성나. 오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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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그러니까 케이터링 아, 나도 먹지. 케이터링 음식 뭐 해줄 거야? 와 잘해 잘해. 오오 은성 누나 눈 잠깐만 설마 아, 방송 알잖나? 와 번호 와 어. 오케이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잖아. 아! 다시! 와! 너무 무섭다. 와! 됐다! 가자! 나왔다! 왔다! 잠깐만. 후공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후공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성공이야. 우리가 후공이야. 아, 우리가 이겼어. 끝났어. 아, 우리가 후공이야? 혼났네. 기회만 주자. 기회만 주자. 어, 오케이, 오케이. 딱 한 번. 하나, 둘, 셋 같이도 해 봐요. 동시에 하자, 그럼. 동시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어,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와, 나 후회할 뻔했어. 와. 아무쪼록 고생하셨고요. 케이터링! 케이터링! 딱! 계약 연장! 자 이렇게 해서 세븐틴 승리! 이러들 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삶이 언제나 승리뿐인가요?